오늘 뉴스원에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라는 기사입니다.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 민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소신 법관 탄압 찍어낼 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에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입니다.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특검법에서 해서 이제 이 정부 죽이겠다는 거죠.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니 이재명은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4조에 따른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헌법 해석에 관한 주장을 펼치자 나 의원은 현실론을 들어 이에 비관적 관측을 내놓는 셈입니다. 아울러 사법부 겨냥 입법들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 의원은 법원 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 말하는 소출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이가 공부를 많이 한 여성으로서 옳은 말만 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한다니 기가 막히군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을 망치고 이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민주당을 순식간에 자신의 독재 무대로 만든 이재명을 광주 5.18 희생자들을 농담이라면서 손가락으로 총을 빵빵 하고 유세 현장에서 쐈어요. 그 머릿속에는 호남의 아픔과 소외와 5.18의 분노를 접수하지 않는 문혜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닌 독재당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